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KPF, 덴티움, 명신산업, 덕산 네오룩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KPF인데요. 우산은 1963년부터 건설이나 플랜트 등의 전방으로 하는 금속 파스너라고 불리우는 볼산 어트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파스너는 주로 베트남과 한국에서 만들고 있고요. 최근 동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보는 부분은 올해 2월부터 유럽에서 중국산 파스너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해당 이슈는 이제 동사의 향후 실적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 유럽이 같은 결정을 했을 때를 돌아보면은 동사의 베트남 법인은 해당 규제의 반사세를 크게 누렸었고요. 당시 유럽 시장으로의 매출 증가와 함께 호실적을 달성했었습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재개된 중국의 유럽의 중국산 파스너 제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보수적으로 최소 5년간은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본업은 뭐 확실한 턴어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선박이나 해상용 케이블 제조업체인 TMC는 조선업황 회복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 궤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추가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인 SBB테크는 다음 달 10월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SBB테크가 하는 하모닉 감속기 시장은 로봇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방산, 자동차 산업 등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확장성에 대한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쪽은 XR 디바이스 관련주입니다. 대장주 뉴플렉스의 경우 단기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지난주 증권사들이 발간한 인덱스 리포트였고요. 결국 메타의 새로운 디바이스 10월 출시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 출시될 애플의 XR 디바이스 출시가 재부각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덕산 네오룩스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 최근 디스플레이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는 역사적 밸류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XR 디바이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XR 디바이스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 OS라는 기술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OLED의 소재 기업인 덕산 네오룩스에게도 새로운 소재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주목하실 부분은 작년에 삼성벤처로부터 650억의 투자를 받아놓은 자금이 있습니다. 여전히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곧 있을 삼성의 8.5세대 투자와 맞춰서 필요한 부분의 증설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급이 빈집인 상황에서 새로운 IT 디바이스의 등장은 동사의 주가의 모멘텀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싸지기 전에 관심 가져보실 만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